원래는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수집하는 일반 수집가였어요. 뭐 어릴 때 과자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우리 엄마가 잘 사줬어요. 그래서 엄마 100원만, 엄마 100원만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슈퍼가 아니고 동네 상회라고 불렀거든요. 상회 가서 자갈치도 사먹고 새우깡도 사먹고 사또밥도 사먹고 이랬던 아이였어요. 과자를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가 잘 사줬기 때문에 기억하는 과자가 그렇게 많아요. 물론 과자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산속에서 처음에는 일반 수집가로서 옛날 술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으는 수집가였어요. 그랬다가 한 십몇 년 전쯤인가요?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는데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. 그게 아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체들도 갖고 있을까? 궁금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년 전쯤에 업체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. 우리가 알만한 업체 있죠? 네. 그런 업체들한테 전화를 돌려봤더니 박물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. 아, 내가 그러면은 한번 박물관을 해볼까? 특히 더 안타까웠던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업체들도 자기들의 박물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에 보시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이 600개 제거업체들이 있어요. 작은 업체들 있잖아요. 네. 600개 제거업체들. 이런 업체들이 생산 판매했던 것들을 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야지. 내가 그럼 우리나라의 큰 기업체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인천 상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화군 성모도에다가 이렇게 박물관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. 대한민국 최초의 과자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또 개인 박물관이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. 그래서 뭐 개인들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고 특히 우리 단체들 있죠. 학교라든가 우리 산악회 이런 단체들이 좀 평일에 좀 많이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됐습니다.